안녕하세요. 유스프롬 주인장입니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찍느라 작업장에 좀 더 일찍 나오기도 하는데, 오늘은 가을이니까 가을 소국 안내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소국을 더 오래 볼 수 있지? 같은 생활하고 할 지연정, 어떤 분은 3주를 봤다, 어떤 분은 난 1주밖에 못 봤다, 어떤 분은 난 2주를 봤다, 전부 다 꽃의 수명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 주인장이 누구는 좋은 거 주고 누구는 나쁜 거 주느냐, 그건 아니고 같은 꽃을 드리지만 꽃은 관리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을꽃 소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오늘의 사연 당첨자 무료 꽃을 받으실 분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물을 좀 끓여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서 이렇게 박스 위에다가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투명통을 놓고 제가 커피 포트에다가 미리 물을 좀 끓여놨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물을 한번 좀 부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김설여져서 완전히 펄펄펄펄 끓는 물이에요. 어떤 분들이 아니 그렇게 끓는 물에 꽃을 넣으면 어떡합니까 하시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 모든 꽃을 열탕 처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꽃은 처리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줄기가 단단한 친구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국을 준비했습니다. 짜잔, 가을꽃 소국입니다. 저 보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노란, 요거는 이제 금수라는 소국입니다. 금수. 금수 지금 이거 한 대인데 한 대의 스프레이 꽃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가끔 그러신 분들 계세요. 아니 나는 왜 꽃이 저 사람 꽃보다 좀 적어 보여요 하시는데, 똑같은 금수라 할지언정 요거하고 얘하고 또 볼륨감이 좀 다르죠. 똑같은 건데도 한 요 정도밖에 안 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많이 달려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꽃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요렇게 뜨거운 물을 펄펄펄펄 끓인 다음에 이렇게 통에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탕 처리는 사실 해서 보내드리는데, 집에 가면 내 꽃병 길이가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른 부분을 또 한번 담궈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내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굳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줄기를 짧게 잘라버리는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줄기 끝에가 상했나요? 라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위에는 초록색인데 밑에는 갈색깔이죠. 아니 이렇게 다 상한 걸 보내면 어떡합니까? 막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초록색 줄기를 열탕 처리하면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색깔이 변하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줄기 끝을 이렇게 뜨거운 끓는 물에다가 담궈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초를 셉니다. 10, 9, 8, 7, 6, 5. 이렇게 초를 세셔가지고 보통 소국 같은 경우에는 한 15초에서 20초 사이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줄기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은 친구들은 한 10초 내에만 해주세요. 이렇게 담궜다 하면 이대로 빼셔가지고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찬물통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찬물에다가 제가 담궈가지고 밑에를 좀 식혀볼게요. 자, 열기를 식혔어요. 그러면 요게 물을 더 잘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줘요. 꽃은 물을 쭉 빨아먹어야 하는데 그 수관이 막히면, 수관? 요렇게 물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을 수관이라고 하는데, 수관이 막히면 꽃이 물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러면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수명을 다 해버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담글 건데, 꽃병이 꽂으시기 전에 이렇게 소국 보시면 잎사귀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가급적 아래쪽 물이 닿는 쪽은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제거해 보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씩 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장갑 끼시고 한 번에 담아서 쭉 아래로 훑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훑어주세요. 위에까지 다 떼버리면 요 잎사귀가 주는 매력이 있잖아요. 위에까지 너무 막 벌거숭이처럼 다 떼버리지 마시고 아래쪽 꽃병이 닿는 쪽에만 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잡고 쭉 밀어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소국이라고 하면
꽃가루가 안 날리나요?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소국도 꽃가루가 날립니다. 꽃은 수술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날리고 자 보세요. 이건 똑같이 한 줄기예요. 그런데 볼륨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얘도 똑같이 한 줄기예요. 볼륨감. 서로 다르죠? 어떤 분은 제가 얘를 다섯 줄 주는 거 하고 얘를 한 줄 주는 거 하고 어때요? 볼륨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건 왜 쟤보다 적어요? 하지 마시고 가급적 위에 볼륨감을 맞춰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원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대요. 짜잔 이렇게 자 밑에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다듬고 나면 어떡해요? 내 꽃병 길이에 맞춰서 잘라주시는데 줄기도 가급적이면 반듯한 거 말고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면이 더 넓어지겠죠.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꽃병에다가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아까 뜨거운 물이었으니까 제가 이제 요렇게 찬물로 바꿔서.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찬물로 그냥 물만 갈아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 보존제를 넣었으니까 안 갈아도 됩니까? 보존제를 넣는 건 꽃에 영양제를 준다고 보시면 돼요. 꽃이 충분한 영양제가 탄물, 영양된 물을 충분히 먹고 잘 개화하고 유지하라고 보존제를 넣는 거니까 그게 무슨 방부제처럼 꽃을 안 상하게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보존제의 성분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그러니까 이렇게 꽃에다가 영양을 충분히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예쁘게 갈아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그냥 찬물로 갈아주세요. 뭐 정수물이어야 되나요? 수돗물이어야 되나요? 막 물어보시는데 어느 물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한번 봐주고 꽃줄기도 잘라주고 물도 갈아주고 내가 관심을 주는 만큼 꽃은 오래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꽃관리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은 열탕 처리 한번 배워봤습니다. 누구나 다 집에서 할 수 있다. 오늘은 소국을 좀 안내해드렸어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얼른 당첨자 발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당첨자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미지를 좀 띄워놨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은 귀여운 사연도 있고 예쁜 사연도 있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당첨 그 사연 저장소에다가 사연 적어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중에서 랜덤으로 무작위로 차별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랜덤으로 그냥 뽑아드립니다. 인스타에서도 매일매일 댓글 이벤트가 있는데 어떤 분은 되셨던 분이 또 되시기도 하고 나는 왜 아직 한 번도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뭐 어떤 분이 몇 번 됐는지 체크를 하고 이분은 뭐 팔로워가 많으니까 더 먼저 드리고 비공개니까 안 드리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 주인장이 매일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댓글이 올라와 있는 참여자 중에서 저희가 랜덤으로 그냥 추천합니다. 랜덤으로. 그중에서 오늘도 사연 저장소 랜덤으로 한번 발표 드려봅니다. 사연을 발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TV 속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들보다 그냥 우리네 주변에 있는 이웃분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공감이 되겠다 싶어서 같이 사연을 나눠봅니다. 그 사연은 축하하는 사연, 위로하는 사연, 슬픔을 나누는 사연 어떤 거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카페 유스풀몰 사연 저장소 카테고리에 남겨주시면 매주 월요일 랜덤으로 발표해서 사연을 읽어드리고 꽃을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당첨됐다 어디로 연락 주시면 돼요? 카카오톡 유스풀몰 채널 등록되어 계시죠? 거기에다가 연락 주시면 돼요. 사연 당첨자 뭐 닉네임 배송 정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6살 때 축구를 시작해서 7살이 된 저희 꼬마가 오늘 인생에서 첫 번째 우승을 했어요. 아 너무 귀엽다. 7살 너무 귀엽잖아요. 하루 종일 비 소식에 꼬마들이 감기 걸릴까봐 핫팩에다 따뜻한 코코아 뭐 여보로 잔뜩 챙겨서 감기 안 걸리게 잘 하고 왔어요. 세상에 저희 아들은 무려 5골을 넣은 거 있죠. 엄마 아빠가 거의 울었습니다. 너무 기특해서 막 우셨죠. 열심히 한 저희 아들도 칭찬해주고 싶고 비 오는 날 아이들하고 같이 비 맞으면서 열심히 지도해주신 코치님 꽃다발 드리고 싶어서 신청해봐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너무 대견해. 그 막 7살인데 막 운동장을 누비면서 세상에 어떻게 5골이나 넣었죠.
진짜 대견한데요.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아들 잘했어. 제가 거기 댓글에다 썼는데 제2의 어떤 이강인 선수처럼 잘하지 않을까? 미리 사인을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코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 이제 닉네임이 한번 볼까요? 닉네임이 여기에서는 안 보이네요. 그 꼭 연락 주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 주시는 거예요. 꽃 보내드리겠습니다. 꽃을 받으실 때 혹시 포장이 필요하시면 살짝 부탁을 해보세요. 이거 당첨됐는데 혹시 포장을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 서비스로 해드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작년 5월에 엄마를 하늘로 보내드리고 두 달 정도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실례를 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기억을 못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잘 버티고 견뎌내셨죠. 근데 아빠가 갑자기 장폐색증으로 힘들어 하시네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귀가 잘 안 들리셔가지고 동생이 보호자로 있는데 참 힘드네요. 이번에도 잘 이겨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저도 물론 결혼 생활을 하고 저희 부모님도 아직 계시고 하지만 같이 있다가 어느 한 이제 이쪽이든 뭐 배우자가 먼저 간다는 건 정말 극도의 스트레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이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번에도 이 장폐색증 잘 견뎌내시고 또 시간이 자식분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이 시간 또 견디고 더 남은 세월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연을 적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얼른 회복하시라고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카페에 모든 분들이 댓글도 많이 적어주셨어요. 힘내세요. 꼭 연락주세요. 아버님에게 예쁜 꽃으로 응원도 드리고 위로도 드리고 오짜님도 힘내세요. 그러면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 발표해봅니다. 유스풀몰에서는 꽃이 주는 즐거움, 꽃이 주는 행복, 위로, 힘, 꽃이 주는 힘을 전해드리고자 이제 이벤트를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매주 한 번씩, 그 다음에 인스타에서는 매일매일, 카페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느닷없이 꽃 나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찾아주시고 꽃이 주는 힘을 모두 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꽃을 알게 되는 그날까지,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저희는 포장 작업해서 주문 주신 분들에게 전국적으로 생화 택배 내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